7마리? 그거는 무조건 목살이만 나오는 거고. 저희가 손질을 하잖아요. 그 사례장하잖아요. 그 그건 뭐죠? 그냥 는데 조금이라도 변화를 안 올라가요. 눈치를 잘해요.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제 앞에는 돼지고기 목살 한 덩어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이나 수육으로 굉장히 즐겨 먹는 부위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잘라서 동그랗게 손질되어 있는 구이용 목살이 더 익숙한 모양일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 돼지고기 목살을 드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 목살에 대한 문의글과 함께 비슷한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그 사진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녹화 전에 저도 이 사진들을 보며 적잖이 놀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목살 중앙 부분에 이렇게 노란 빛이 감도는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고름이나 물집처럼 보이는데요. 희한한 것은 목살 중앙을 전부 차지할 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려던 고기에서 이런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놀라고 또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모른 채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끔찍하기도 하고 말이죠. 돼지고기 목살에서 발견된 이 고름과도 같은 덩어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긴급 취재했습니다. 돼지고기 목살에서 발견되는 수상한 이물질. 마치 고름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진을 본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먹고 싶지 않아. 그러세요? 끔찍해요. 느낌이 왠지 약간 변질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당연히 뭐 이런 게 배제된 그 신선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갖춰진 걸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제품이 유통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은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실 사 먹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 자체가. 근데 저런 거를 고기에서 보기는 봤는데. 어, 보셨어요? 네. 정육점 직원이 뭐 아무 얘기 없으셨어요? 아니, 별 얘기 없었고, 그리고 의심하지도 않고,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왜 그 연골? 이런 뼈 부분인 줄 알고 그냥 샀었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고름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염려했는데요. 우리가 주로 고기를 구입하는 대형마트와 정육점. 이곳에서는
혹시 고름 고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정류 코너에는 미리 손질해 포장해 놓은 고기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어서 하나 퍼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안쪽에 있는 고기는 못 볼 것 같아요. 포장된 상태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요. TV에서 보니까 뭐 목살이 눈이 있다고 막 그래서. 초반에 가장을 거쳐서 들어와요. 이제가 있으면은 한꺼번에 와요. 안에 안 보이는 데 있고. 그렇지. 여기서 한 번만 반쪽 잘라버리면 알아요. 있구나 없구나 딱 알 수 있어. 여기서는 이제 절대 안 검수 과정이 철저하기 때문에 고름이 있는 고기는 절대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 정육점의 경우는 어떨까? TV에서 보니까 고기 있다고 막 그래서 그건 아예 제가 했으면 판매를 못 했어요. 그냥 티가 나요. 아니, 고들고들 안에 고름처럼 이렇게 뚱뚱하게 됐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이쪽으로 생기거든요. 이게 고기 썰다 보면 자주 나와요, 그런 게. 손질 과정에서 종종 고름이 발견되지만 절대로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화점 식품 매장도 확인해봤습니다. 이곳 역시 미리 손질한 고기를 소량으로 포장해서 진열해두었는데요. 특히 목살 부위는 모두 구이 용도로 얇게 썰어놓았습니다. 걸려있네. 통으로 되어 있는 걸 안 보이는데. 이거는 거의 덩어리를 안 해야 되죠. 네, 해드렸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몇 개 있다가 이제 생겼죠. 그래서 잘라서 파시죠. 네. 혹시 나오게 되면 목이 안 되면 수도 있어요. 흑 색깔로 나와버려서. 지금 회사에 올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목살 덩어리 안에 고름이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마트와 정육점에서 직접 목살을 구입해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숨어있는 깊은 곳에 이상한 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얇게 잘린 구이용 목살은 모두 별다른 이상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렇다면 덩어리째 구입한 손질하지 않은 목살은 어떨까요? 칼로 잘라 안쪽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 잘라봐도 농 같은 건 안 보이고 저희가 원래 알던 모습대로예요. 혹시 더 깊은 곳에 숨어있지는 않을까? 더 작은 조각으로 잘게 썰어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덩어리도 사서 다 잘라서 확인해봤는데 잘라봐도 고름 조각을 덩어리는 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구입한 목살은 모두 이물질 없이 깨끗했습니다. 혹시 목살을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고름에 대해 알고 있을까? 직접 손질한 고기를 숙성시켜 판매한다는 생고기 식당을 찾았습니다. 목살의 가격은 1인분에 14,000원. 100%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식당 한쪽에는 손질을 마친 고기가 진열돼 있었는데요. 아, 요즘 목살 농 있다고들 하잖아요, 돼지들. 네. 구워서 먹으면 안 돼요. 육안으로 보이니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손질하다가? 고름이 있는 고기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목살 두 개 주세요. 주문한 목살이 나왔습니다. 촘촘히 칼집을 낸 고기 덩어리.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칼집 사이사이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깨끗합니다. 뭐 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요?
인터넷에 떠돌던 고름고기 사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돼지고기의 유통 과정을 역추적해 돼지의 가공 단계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육업체, 이곳에서는 매일 하루 10마리가량의 돼지를 손질한다고 합니다. 작업장 한쪽에 돼지 도체가 걸려있는데요. 겉보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얀색과 노란색 눈이 전혀 안 보이는데. 지금 얘 같은 거고요. 이렇게. 이게 목살 보이는 거죠? 예, 예. 목살. 주로 그럼 어디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목살에만 나오는 거고요. 절단된 목 부위에서 고름처럼 보이는 노란색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보통 안에 있고요. 겉에는 표면에는 안 드러나고요, 보통. 그리고 진열할 때 그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소매를 하기 위해서 썰잖아요. 정형 과정 중 목살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이물질 덩어리. 우리는 목살 손질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만큼의 목살이요. 여기 목살이요. 돼지 반 마리에서 약 2kg의 목살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물질은 목살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쭉 다. 목살 중앙에 고름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뭉쳐 있습니다. 이물질이 발견되면 주변부까지 칼로 도려내야 한다는데요. 얘가 이쪽 고기에 묻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게 묻으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예, 예. 다 걷어내가지고 얘 주위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크게 파버려야죠. 정형 작업 중에 이런 이물질 덩어리를 발견하는 것은 꽤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몇 마리 정도 이런 증상이 있어요? 지금은 10마리에서 7마리? 거의 그렇네요. 지금은 10마리. 예. 이렇게 자르면 좀 로스가 어느 정도 돼요? 심할 경우는 목살 한 덩이를 다 버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아래쪽에 3분의 2까지 갈 때도 있고 하니까 목살로 안 되죠. 다른 걸로 뭐 나가야지. 시계로 나간다던가 뭐. 다른 정육업체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의 한 축산물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침 목살 손질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시장 상인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이물질을 도려내 보여줍니다. 이거요? 네. 되게 크네요, 이건. 아, 이거는 자잘한 거고 이 부분은 큰 거고. 지방 부위에 말발굽 모양으로 물집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박혀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가게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목살 부위 이물질은 쉽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파낸 거야, 이거는? 그게? 파내야 돼요. 아, 이런 거야? 대체 목살 부위에 이런 이물질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이라고 정육업자들은 고름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자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4%대였던 목살의 이상육 발생 비율은 2011년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3년에는 49%까지 이르렀습니다. 구제역 발생 국가인 우리나라는 모든 돼지에게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요. 주사를 놓는 위치가 바로 귀 뒤쪽, 목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구제역 백신이 이상육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제역 백신은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오일 성분은 주사를 순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돼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접종을 하다 보면 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근육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방 부위에 접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육에 접종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성분들이 지방층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거나 흡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성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은 미네랄 오일이라는 기름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주사를 놓을 때 주사 바늘이 근육 부위에 올바르게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지방 부위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오일 성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응고되어 이상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육이 발견된 목살은 어떻게 사용될까? 서울의 한 정육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상육 부위를 제거한 목살을 따로 모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띠목이라고 해갖고 띠목? 네. 네, 일단은 분무를 해야 되잖아요. 파는 분무는 아무래도 모양이 뜰게 되면 좀 안 나기 때문에 분무를 해서 판매. 길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색이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육질은 똑같은데 아무래도 정상적인 목살 모양에서 그걸 우선 파고 나니까 모양새가 틀리니까. 그럼 얼마예요? 지난 네. 목적은 요 12,000원 그 목적을 지었는데 제가 부추로요. 이상육 부위를 제거한 목살, 일명 삐목은 정상 목살에 비해 20% 정도 저렴했습니다. 이 정목이고 여기 삐목살입니다. 1.9kg, 2.3kg. 아 이게 파여서 1.9kg가 된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약간 작은 데다가 여기 파여서 이상육 부위를 도려내며 모양이 망가져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는데요. 또 다른 정육업체에서도 비목은 정상적인 목살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냉동 상태로 보관 중인 삐목을 꺼내 보여주었는데요. 삐목 같습니다. 네. 큰데. 똑같은데? 얼려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얇게 썰면 차이가 확연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운데가 V자 형태로 잘려진 삐모. 정상적인 목살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해 보입니다. 양념 갈비를 만드는데 삐목이 사용된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 양념 갈비를 전문으로 만드는 한 가공업체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가 작업장이구나. 때마침 작업장에서는 수입 돼지고기로 왕갈비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의 고기에 식용 접착제를 발라 갈빗대를 붙이고 둥글게 말아 상자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아, 회사는 삐목하고 정목이 있는데요. 정목은 그 삐목도 정목 못한테 해놓으니까. 정목은 너무 비싸니까. 아, 너무 비싸서 이게 잠깐 안 나오고. 할 수도 없고. 네네. 삐목이잖아요, 삐목. 그죠? 얘들은 수입은 정목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거 먹니, 이거 먹어요. 메뉴판에 국내산. 네. 그게 중요하니까. 국내산 왕갈비는 원가가 저렴한 삐목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가공업자의 말. 냉동 창고에는 출고를 앞둔 국내산 왕갈비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많이 맛있어. 도매 상태부터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목살로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한 100박스 정도 나가요.
돼지. 유해산 돼지가 들으라고 아, 작업이 오전에 다 하셨구나. 하셨다고 작업은 다 하셨지만, 저, 안지 저걸 못 던지고, 그렇게 확보할 때는 못 하게 나와요. 이렇게 삐목으로 만들어진 왕갈비를 여러 식당으로 납품하고 있다는데요. 또 다른 왕갈비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삐목으로 국내산 왕갈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목살로 한 건데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좀 돼지 왕갈비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일에다가 필요한 게 본드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잡아오는 거고 그래서 이 모양 틀을 만들어봅니다. 삐목으로 만든 왕갈비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지금 국내산 하는 것입니다. 틀 작업을 거친 왕갈비는 네모나고 각진 모양입니다. 이 목살을 이렇게 해도 속이라든 구멍이 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어차피 작업을 이렇게 할 때 먼저 이자는 걸 다 빼고 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쌩은 무엇이다? 쌩은 보시면은 인간 그 목살하고 마찰이 쉽지 않죠. 쌩으로는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어차피 양념을 해야 돼요. 목살의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요. 구멍이나 찢어진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목으로 왕갈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친다는 틀 작업은 어떤 과정일까? 틀에 넣고 굳혀 네모나고 각진 모양의 커다란 고기 덩어리. 마치 튼튼한 벽돌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구멍을 모아서 네모나게. 네. 원래 원래는 이렇게 생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수건을 넣으면 이건 수건이 모양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네. 틀 작업으로 붙인 비목 덩어리를 일정한 크기로 자릅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린 고기는 원육의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안에 넣고 돌돌 말아 상자에 담습니다. 일명 뼈말이 작업입니다. 이렇게 만든 한 덩어리가 1인분 분량.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간장을 주재료로 만든 갈비 양념을 갈비살이 잠기도록 고르게 붓고 여기에 포장 작업을 마치면 돼지 왕갈비 제조 과정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완성된 국내산 왕갈비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품명 양념 목살, 국내산 목살을 사용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엄선된 고기를 사용했다고 강조한 포장의 글씨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국내산 목살이냐 쇠목살이야 이걸 놓고 따지는 거지 이게 삐목이냐 돌목이냐 목살이냐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어디서 갖고 가야 돼? 일단은 쇠목이다 이쪽에 다 보여주시는 예 왕갈비 삐목으로 만든 왕갈비는 어떻게 판매되고 있을까? 왕갈비를 납품받는다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 입구에는 100%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갈비의 판매 가격은 어떨까? 300g 1인분이 1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돼지갈비가 왕갈비예요? 네. 주문한 왕갈비가 나왔습니다. 네모 반듯한 형태의 갈비. 가공업체에서 봤던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이게 100% 목살이에요. 원래 목살로 하고 온 게 정상이에요. 옛날 돼지갈비는 앞다리, 뒷다리 뭐 이런 거 막 갖다 썼는데 원래 이 목살로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일 비싼 부위니까. 주인은 왕갈비를 국내산 목살로 만들었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삐목으로 만든 왕갈비의 맛은 어떨까? 양념이 묻어있어서 그런지 양념맛밖에 안 나는데 고기의 육질을 느낄 순 없어요. 주인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왕갈비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공업체에서 봤던 것과 같은 제품입니다. 국내산 왕갈비를 납품받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왕갈비의 재료에 대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판매 가격은 이것도 동일합니다. 1인분에 13,000원.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쓰여 있습니다. 왕갈비는 뭐예요? 돼지 갈비. 이렇게 나오는 양념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양념장에 통 간다니까. 국내산이라는 왕갈비를 주문해 봤습니다. 각진 모양의 네모난 고기 조각이 양푼에 담겨 있었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찢어진 건지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것 같고 일반 고기랑 똑같아요. 원래 갈비가 이렇게 네모네요? 굽기 편하시라고 잘라드리는 거예요. 한 대에 이렇게 말려있어요. 조각난 고기를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갈비때까지 붙이고 나니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왕갈비의 모양이 되었는데요. 왕갈비를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삐목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 우리는 제작진임을 밝히고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 채널A 벚꽃의 스타일에서 왔는데 요즘 여쭤봐도 될까요? 사장님 시간 되시면? 궁금한 게 있어서. 식당 주인은 흔쾌히 우리를 자리로 안내했는데요. 왕갈비 팥이잖아요. 국내산인데 혹시 그 돼지갈비를 어떤 그 부분으로 만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먹살입니다. 아니 원래는 시장에서부터 국내산을 팔았었어요. 아 그래요? 수입산보다 국내산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진율에서 국내산이 작긴 한데 그래도 뭐 성수라든지 내가 그걸 만들지는 않고 만들어진 것 같은 거거든요. 혹시 삐목이라고 아시나요? 삐목이요? 처음 듣는데.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뭐 노란 부분 이렇게 보이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삐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왕갈비가 이상육을 제거한 목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은 어떨까? 흥났어요. 다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목살은 목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국내산 왕갈비를 판매하는 또 다른 식당. 혹시 그 돼지 왕갈비를 만들 때 어떤 부위로 만드는지 아세요? 목살이요? 주인은 우리에게 식당에서 사용하는 왕갈비를 보여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틀 작업으로 만든 네모난 국내산 왕갈비입니다. 이 식당에도 사진을 보여주며 삐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노란색. 그래서 이 부위들을 제거한 그 나머지 고기를 뭉쳐서 돼지 왕갈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분들이 이렇게 모르실까 싶은 거예요. 전혀 모르셨어요. 대부분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본다고 하면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손에 일어나도 안 해도 기분 찜찜할 수가 왕갈비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식당 대부분이 삐목이 무엇인지, 왕갈비가 어떤 고기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육이 생긴 목살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봤습니다. 혹시 잘못 유통돼서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은 뭐 몸에 이상은 없는 건가요? 소비자 유통하는 부분에까지는 농식부가 관리하진 않거든요. 그쪽은 이제 시작처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이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라 가지고 그런 뭐 현상에 대해서나 현황에 대해서는 더 저희보다는 그쪽 검역본부에서 좀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다시 문의해봤습니다. 네, 이쯤에 그 뭐
언론이나 농민들이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 어느 데서도 인터뷰를 하겠다는 데가 없어요. 식욕의 어떤 안전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굳이 어떤 그런 안전성 부분이라고 하면 그쪽에도 뭐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식품 안전을 담당한다는 식약처에도 문의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식품 쪽 업무가 맞거든요. 그럼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가요? 유통 방지 어떤 문제사항 있다면 뭐 사실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도축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좀 과정이 그쪽 있고 어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대비나 어떤 뭐 대안 같은 걸 아마 지침 같은 걸 제가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안 해드렸던 거고요. 일단 농식품부가 맞습니다. 사실 그런 사실이니까. 축산물 유통과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목살 이상육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목살 이상육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만일 사람이 구제역 백신을 섭취하더라도 안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정확히 연구가 그 구제역 백신 미네랄 오일이 식용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다만 구제역 백신 2mm 이내 접종이 되기 때문에 성분은 그 소비자들이 생각하지 많은 게 아니고 2mm 이내고 이미 흡수가 상당 부분 됐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크게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육 부위를 제거한 삐목의 육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우리는 정상적인 목살과 삐목의 근육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시료에서 근육 조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결절이나 염증 또한 없었습니다. 소비자의 불신과 관계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답답한 것은 돼지를 키우는 농민들입니다. 4,5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운다는 한 양돈 농장. 입구부터 방역에 철저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요. 농장 들어가려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서 원래 겨울에 못 들어와요. 겨울이 더 오르겠네. 그러니까 더 심하지. 지금 좀 따뜻한 온도가 올라가서 수도권에서 그나마 좀 나은 거고. 돼지 농가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 구제역. 그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돼지에게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팔주력. 동남아 팔주력. 한 번 맞으면 되시겠어요? 8주령, 12주령 두 번. 그러면 이제 구제역 백신. 그 구제역 백신 걸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맞으면. 하지만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목살 이상육 발생이 늘어나며 농가의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저희는 이제 출하를 하면은 가공업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현재는 서로 페널티를 반반 물고 있어요. 보통 한 보통 만 원에서 만 오천 정도 뛰고 있는 그 보통 손해 보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커요. 정성껏 키운 건강한 돼지가 고름고기라는 오명을 쓰고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도 농민들에게는 큰 걱정입니다. 많이 속상하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되게 의아해가지고 몰라서 막 서로 원을 찾고 했는데 뭐 오일 그 백신 특성상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지금은 대책이 별로 없어서 그걸 방면을 하려고 저희도 이제 없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사 놓는 한은 좀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손해보고 가공업체에서도 계속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런 게 안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이 삐목을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놀랍게도 바로 왕갈비입니다. 구멍이 나고 찢어진 삐목을 모아서 식용 접착제와 함께 네모난 틀에 넣고 냉동시키면 바로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잘 쌓여진 벽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구멍이나 빈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목살의 이상육이 염증이나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구제역 백신이 뭉친 자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상육 부위를 잘라내고 남은 나머지 고기를 유통,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며 식품 안정성 면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취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살의 이상육은 고름이 아닌 백신의 오일 성분이었으며 육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구제역이 전국을 덮친 이후 지금까지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농민들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목살 이상육은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상육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며 우리가 의문을 가진 것은 목살 이상육 문제를 대하는 관계기관들의 태도였습니다. 다들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같이 이 이상육에 대한 언급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한 꺼렸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상육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마저 알게 될까 걱정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소비자의 불안감은 이렇게 쉬쉬하면서 문제를 덮어두려 하는 관계기관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커지는 건 아닐까요? 발생한 문제를 감추고 넘어가려 하기보단 드러내서 알리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소비자와 농민, 유통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급식이 엉망이 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까지 먹였다고 국에 밥만 둥둥 떠다닙니다. 적은 약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책감이 많이 들었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2016년 현재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살고 있는 만 5세 이하의 어린아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자체를 통해 무상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텐데요. 그런데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먹거리입니다. 교육은 물론이고 먹고 입히는 것까지 내 아이에게만은 최고로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에서부터 어린이 전용 유기농 과자까지 이렇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들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어른들이 늘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지만 깊숙한 곳까지는 잘 모르는 이야기. 바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앞으로 전현직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급식에 관한 몇 장의 사진을 제보해 주셨는데요. 양이 꽤 많아 보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은 총 9명이 먹을 분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한 분의 목까지 포함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진을 보내준 선생님은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며 굶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마저 경악한 어린이집 급식의 실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2016년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약 4만 5천여 개. 아이들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누리과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아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수가 약 145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까요? 뭐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사회법인 이렇게 있는데 어느 유형에 속해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이었고 민간의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요? 네. 어린이집은 정원수와 설립 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민간, 직장 등 크게 7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은 정원 20명 미만의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역시 전체의 약 35%나 되는데요. 이 두 유형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공동체 어린이집.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 엄마들은 이런저런 걱정도 많습니다. 애가 적응하는 거랑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케어해주느냐. 맨날 간식이랑 점심 먹은 거랑 오후 간식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 이럴 때 식중독 때문에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충남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개원한 지 10년 이상 된 민간 어린이집인데요. 교실 안 선생님과 모여있는 아이들. 대부분 같은 또래입니다. 아이들 몇 명이나 있어요? 아이들 65분, 선생님이라는 거는 나머지 65분. 이제 5, 6, 7세 거의 6세요. 하루에 4살은.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오후 4시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이들이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르다 보니 덩달아 쉴 새 없이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인데요. 오전 간식 준비가 한창인 주방 안. 조리사는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오늘의 식단표를 확인해봤습니다. 오전 간식은 브로콜리 숙회와 우유인데요. 아이들 한 명당 브로콜리 서너 조각 정도가 돌아갑니다. 애들 좋아해요? 먹겠어 이거를. 아유, 내가 좀... 왜 애들이 안 좋아요? 그나 한 번 날려본데 간짜장으로 줄 때는 별로 안 먹던데. 간물은 나아요. 브로콜리는 물에 데친 뒤에 약간의 소스를 묻힌 상태. 준비가 끝나자 각 반의 선생님들이 주방으로 와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가져갑니다. 잠시 후 간식 시간 중인 교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릇을 보니 그대로인 간식. 손 하나 대지 않은 모습입니다. 간식 시간 후 다시 주방으로 돌아오는 선생님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아있는 간식들이 눈에 띄는데요. 선생님이 다 먹은 브로콜리.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할 수는 없었을까요? 오전 간식 시간이 끝난 아이들은 야외 활동 시간을 갖는데요. 3, 4, 5, 5 모여 해맑게 뛰놀고 있는 아이들. 내 세상 만난 듯 신이 났습니다. 한편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는 동안 주방에선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잘게 자른 채소들을 커다란 프라이팬에 넣고 달달 볶아냅니다. 식단에 적힌 오늘 점심 메뉴는 카레라이스와 숭늉, 그리고 두 가지의 반찬. 이건 뭐예요? 식단 좀 잘라도 돼요? 60여 명의 아이들이 먹을 점심이 완성됐습니다. 카레라이스를 대신해 나온 하이라이스와 숭늉, 깍두기와 멸치볶음도 준비됐는데요. 오전 간식을 대충 먹은 아이들, 점심은 든든히 먹어야겠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식판에 각자 먹을 점심을 나눠줍니다. 맛있는 점심,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을 점심. 그런데 아이들의 식판엔 군데군데 빈 곳이 눈에 띕니다. 그나마 있는 반찬엔 손도 대지 않고 꾸역꾸역 밥만 먹는 아이들도 보이는데요. 반찬은 거의 안 먹네요. 반찬은 통 먹지 않는 아이들. 아이들이 먹기엔 깍두기가 너무 크고 양념도 진해 보이는데요. 아이들에겐 순하게 양념한 잘게 썰은 깍두기가 있어야 할 법 하지만 옆에 앉은 선생님이 먹는 것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식과 점심을 먹는 아이들, 고른 영양 섭취가 될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급식에 어른들은 절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데요. 현직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자는 아이들 급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 반이 13명 또는 8~9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사까지 합쳐서 9명, 10명이 먹어야 되는데 그 양을 고등어 반 마리를 토막토막 내서 가시나 뼈나 이런 걸 발리면 양이 정말 적어지잖아요. 그런 걸 아이들이 다 먹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주고 나면 교사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안 먹고 뼈기도 정말 잘게 잘라져서 나오는 뭐 오징어리인데 이것도 보통 8명이서 먹으라고 다 붙여봐야 10개가 되겠어요. 한 명당 하나씩도 안 돌아가는 거죠. 그가 봐왔던 어린이집 급식은 양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식사 시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남겼다는데요. 아이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8명의 아이들과 선생님까지 함께 나눠 먹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윗선에 바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정적을 요구한다거나 시험을 요구를 한 적은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선생님들마저도 너무 깜짝 놀라는 분위기고 불만 있어?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현직 어린이집 교사의 믿을 수 없는 제보 내용.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확인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가정 어린이집엔 20여 명의 영유아들이 생활합니다. 아이들은 과연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까? 식단이에요. 오늘 1일인데 과일 딸기 오늘 가서 먹을 거고요. 나중에는 오늘 점심은 차조밥에 건 새우 묵국, 메추리알을 양념한 반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잠이 가셨나 보다. 일주일간 쓸 식재료를 정리 중인 원장. 재료들의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먹일 간식을 준비합니다. 딸기는 이렇게 잘게 잘라야 한다는 설명.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오늘 아이들이 먹을 첫 간식입니다. 간식을 기다리는 아이들 앞에서 한 사람 분량씩 딸기가 나눠집니다. 양을 조금만 해도 되는구나. 아무리 점심을 먹어야 한다지만 아이들 각자에게 나눠진 딸기는 한 개도 채 안 돼 보입니다. 그 사이 주방에선 원장 선생님이 4등분으로 자른 딸기를 그릇에 담습니다. 이건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이 그릇에 사진을 찍는 원장. 부모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질 간식 사진. 아이들이 먹은 딸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이들의 점심시간. 급식 도우미 선생님이 식판에 밥과 반찬을 정성 들여 담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푸짐한 양. 아이들이 먹기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다시 식판의 사진을 찍는 원장. 네. 그런데 원장의 사진 촬영이 끝나자 도우미 선생님이 식판을 다시 비워냅니다. 밥도 반찬도 모두 털어내는데요. 왜 아이들에게 가져가지 않는 걸까요? 아이들이 식사 중인 방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사진을 찍은 식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어린이들의 식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진으로 찍었던 식판과 아이들이 먹는 식판을 비교해보니 그 양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시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이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지급한 급식 사진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무얼 얼만큼 먹었을지 이 사진 한 장으로 확인했을 학부모들. 실제 자신의 아이에게 어떻게 급식이 제공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 먹고 있는 급식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보육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유, 작죠. 너무 작아서 살짝 맛만 보고 그냥 끝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밥은 좀 뭐 그런 대로 있는데 반찬은 좀 작아요.
의미 없이 밥만 먹고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반찬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 급식에 있어 양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어린이집에서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점심을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3분의 2 정도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먹는 거잖아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해야지만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취재 도중 어린이집 급식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전직 어린이집 교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냉장실에 있는 치즈도 유통기한이 지나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냉동실을 열었어요. 근데 냉동실에 있는 떡국떡 같은 거나 만두 같은 게 지나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을까?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가 보관되고 또 공공연히 사용된다는 충격적인 제보. 우리는 어린이집 10군데를 무작위로 선정해 해당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은 어린이집.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속속 도착한 이곳은 2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니는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선 어떻게 급식을 만들고 있을까? 아이들 음식을 손수 만든다는 원장. 급식에 쓰는 재료들을 설명해 줍니다. 설탕,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양념. 그 어떤 식재료도 유통기한이 지나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원장. 찬장엔 라벨이 붙은 양념 통들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식재료는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있을까? 냉장고를 여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딸기. 그런데 이 딸기의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고 썩은 것이 먹기엔 힘들어 보이는데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식재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냉동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가 발견됐습니다. 날짜를 보니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상태. 냉동은 유통기한 상관없나요? 냉동도 있어요? 네. 이건 좀 지났다 그러면. 아, 이번 주에 쓰는 거예요. 아. 지난 주에 갔다가 나왔어요. 이건 괜찮아요? 네. 이번 주에 쓰고요. 만약에 감사가 나오면 걸렸어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너무도 당연하단 듯 사용하기 위해 놔뒀다는 원장. 아까 그분 맞나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말과 행동은 어떤 것도 달라선 안 됩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총 26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이곳. 아이들은 방 안에서 천연덕스럽게 뛰놀고 있는데요. 이곳의 주방 상태는 어떨까?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원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상복 그대로를 입고 음식을 조리하는 원장. 위생복이나 위생모는 물론 앞치마조차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원래 식판이 있어요. 식판이 있어요. 식사고대 사는데 쇠골. 쇠골. 올 때만 이걸 입으면 돼요. 바지까지. 위생복은 평상시엔 입지 않고 점검이 나올 때만 챙겨 입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쉬어야겠네. 다른 거는 만약에 뭐 안 돼 있다. 식염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통기한하고 식용 입이 안 돼 있으면 잘못하면 정신없어요. 유통기한과 위생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원장. 하지만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가 버젓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부의 유통기한은 4월 12일까지 벌써 6일이나 지났습니다. 냉동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유통기한 표기 없이 무지 비닐에 쌓여있는 떡국떡은 물론 출처를 알 수 없는 한과 또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
냉장고 갖고 와서 냉동 보관했기 때문에 2014년이어도 그냥 계속 냉동 보관했다가 갔던 거라서 그냥 가끔 없애버린 거냐 이런 게 있으면 해주면 안 돼요. 도대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왜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냉동고 안에는 이렇게 아무런 표기 없는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10곳의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총 4곳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가 다량 발견됐는데요. 문제는 유통기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정원 120명의 어린이집. 마침 아이들의 점심 급식이 막 시작됐는데요. 조리실에 들어서자 홀로 청소에 한창인 조리사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 쓰레기 정리에 바닥 걸레질, 음식물 쓰레기까지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요. 온갖 것을 다 만진 이 고무장갑, 이물질에 찌든 얼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리사는 이 고무장갑을 낀 채 준비한 식재료로 볶음밥을 비비기 시작하는데요. 이 볶음밥 아이들에게 나갈 음식입니다. 이거 설거지 장갑이랑 음식할 때 쓰는 장갑이랑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선생님 이거 하나만 쓰잖아. 이게 뭐 장갑 고르다 뺐다 음식 다 해. 그러니까 그냥 쭉 하는 거야? 위생 개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조리사. 행주 하나로 바구니와 이곳저곳을 닦더니 연이어 프라이팬 안쪽까지 닦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만능 행주와 만능 장갑만 있으면 어떤 요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나갔던 배식통이 속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남은 김치를 그대로 김치통으로 쏟아붓는 조리사. 영아보육법의 어린이집 급식 규정에는 한번 급식으로 나갔던 음식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급식으로 나갔다 들어온 밥을 프라이팬 위에 얹는 조리사. 만능 행주로 닦았던 프라이팬 위에 이것저것 만진 만능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밥을 꾹꾹 눌러가며 누룽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누룽지는 3일 뒤 아이들에게 오전 간식인 누룽지죽으로 제공됐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린이집 급식의 충격적인 실체. 전문가는 분개합니다. 이게 고무장갑이, 이게 고무장갑을 끼고는 조리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보세요. 이 행주 가지고 바닥 닦는 거. 이 화면을 보면 이게 행주인지 걸레인지 알 수가 없고요. 곰팡이가 핀 건지 무슨 이물질인지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먹는 누룽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생기념이 없는 어린이집이 많아서일까요?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방에선 위생복과 위생물을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칼과 도마 역시 육류용, 채소용, 생선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가 찾은 10곳의 어린이집 중 위생복을 입거나 용도에 따라 조리도구를 분리해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서 2014년 6월까지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위반 건수는 전체 적발 건수 중 무려 39.3%나 됩니다. 어린이집 급식에서 위반 사항 같은 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군구청에서 이제 하셔요. 급식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초에는 이제 시정명령이 나갔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어겼을 때는 이제 운영정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 급식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최초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추가 적발이 되면 최소 15일에서 6개월까지의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미리 사전에 점검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나가신 건가요? 네. 불시점검은 요즘은 입증하기 힘들고요. 언제 하겠다, 어느 기간에 나가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나가면 경관계획을 통보를 하죠.
사전 예고 후 점검을 나간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취재 중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 점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점검이 온다 그러면 얼른 갔다가 자서 일어나야 돼. 미리 준비만 해놓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점검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악용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부도덕한 행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어린이집 급간식과 관련돼서 교사 교육이라든가 원장님 교육이라든가 이거에 크게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급간식 분야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일부 어린이집의 행태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취재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이 점검했던 어린이집 급식 결과, 지금 바로 보시죠. 점검 결과를 보시면 유통기한을 위반한 곳은 10곳 중 4곳, 급식에 나갔던 음식을 재사용하는 곳도 3곳이나 됐고요. 조리복, 위생모를 착용하거나 칼, 도마의 용도별 분리 사용을 하는 곳은 10곳 중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 사례의 경우, 먼저 유통기한 위반의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각각 운영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고요. 그리고 위생 위반 사례 역시 운영정지 15일, 1개월, 3개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부실한 급식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바깥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찾아가던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이러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면피에만 급급해 스스로 철면피가 되는 줄도 모르는 어린이집 관계자들. 어린이집 급식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급식 관리를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에 99%가 아닌 100% 식품 안전이 확보돼야 합니다. 급식은 영 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내 아이라면 다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